오랜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니까 월드투어 투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비행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비행기를 탈 때마다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나는데, 비행기를 탈 일이 진짜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동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비행기를 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많이 설렙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을 거고요. 여기서 주는 기내식을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유튜브를 너무 버려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BTV를 챙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간간이 브이로그도 만들고 개인적인 컨텐츠도 좀 더 만들어서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기내식 나올 때 만나요. 안녕. 비즈니스트레스의 밥은 어떤 것이 나올지 식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쇠고기 안심 스테이크, 그리고 구운 광어 리조또, 한식으로는 불고기 영양 쌈밥 이게 있는데, 구운 광어 리조또 끼리. 기내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식전으로 먼저 먹여볼까요? 생얼 공개. 신기한지. 오 마이 갓. 아우, 연어. 연어가 팔이 완전 꺾여있습니다.
조심하시네. 2시간 남았거든요 이제. 여러분 라면 맛있게 다 먹고 태국에서 만나요. 안녕. 네 이제 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참 우리 팬분들이 참 많아요 밖에. 아우 뒷자리까지 이렇게 계시는데. 야 역시 태국은 아 여전합니다. 진짜 감사한 마음에 이거 하나? 약간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출발해야 하네. 또 나갔다가 늦게 출발하면 에이씨 안되겠다. 아 팬들 우리 팬들 아 이거 어떻게 창문을 못 여나? 태국에 왔다는데 시간이 많이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오니까 설레네요. 야름 콱 라컹 봄 라캅 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네. 불을 끄고 신 거 보니까 입 닥치고 잠이나 자라니. 호텔에서 만나요. 제 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태국에서 새로 구매를 한 집인데 제 방을 살짝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작은 바 하나 이렇게 해놓고 바 느낌으로 음료수도 가득 채워놓고 커피 머신도 이렇게 준비해놨고요. 아, 제 방입니다. 아, 또 집주인이 또 왔다고 감사하게 세팅도 해주셨습니다. 킴프톤 말라이 방코 호텔에서 이렇게 멋진 영어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야, 이 디테일 봐봐요, 여러분. 아, 이렇게 TV도 이렇게 있고요. 지금은 커튼이 쳐져 있지만 내일 보면 굉장한 야경이 펼쳐 있을 것만 같은 안 보이네요. 침대입니다 그 앞이. 어 이거 킹 사이즈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뭐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도 좀 걸려 있고요. 제가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비파 북유럽의 스피커죠. 야 이거 조명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짜잔 화장실입니다. 와 한 욕조 이 거대한 욕조 봐봐요. 이 옷은 전통 복장인가? 가운인가 이게? 야 이게 진짜 우리 집이면 좋겠네요. 어? 이거 와 그래 문을 닫으면 또 거울이에요. 전체가 거울로 둘러싸여져 있는 굉장히 자존감만 높다면 행복할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화장실이 진짜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새로 구매를 한 태국의 제 집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3일 동안 푹 쉬다 갈게요. 푹 쉬고 다시 팔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연장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뿅.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팟타이 그리고 볶음밥 그리고 쿠파폰 컬입니다. 먹어볼게요. 피쉬 소스. 야, 그거 야 뭐야 여기 이렇게 같이 나와? 실시간으로? 이런 걸 몰라?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휴대폰을 연결하는 거. 뭔 얘기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나도 알려줘 나중에. 근데 형 오지모가 없잖아. 오지모 있어? 있어? 응. 나 오지모로 계속 해. 오지명 아니고? 용이야! 이 용이야! 일단은 TV에서 봐요. 은단이 여러분. 내 팟타이 리뷰 시간이니까 저래 주세요. 이거 요게? 흑밥벙커리 이제 든든히 먹어야
보면 이렇게 미친 듯이 뛸 수 있거든요. 뭐? 괜찮아. 핫타이 너무 맛있어. 마지막 핫타이. 잘 먹었습니다. 가봐요. 자, 이제 콘서트. 아주먼 옛날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얼박샷입니다. 재밌게 하나 둘 셋 다 조규현! 아 다 조규현이라고 이렇게 아. 다 조규현! 다 조규현! 갔다 올게요. 갈게요. 네 이제 콘서트를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차를 탔습니다. 네. 아 이게 어제 밤에 와서 바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안녕. No. 머완 랑큰스 홈 다이노아 타이 커튼티 라콤 사머마 조용히 좀 해. 라이브 안 하잖아. 자자이 라오 자이 마이 Thank you. See you.